저희가 일단 이 AR을 이용한 강아지 키우기 어플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최근에 AR을 중간현실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인 포켓몬고도 이제 큰 인기를 끌었고, 그 AR 기술 자체가 이제는 단순한 게임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이런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쓰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무슨 어떤 물체를 보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AR 환경으로 구축하는 거랑 이제 모든 AR은 카메라 환경에서 그 VR의 그 환경을 거쳐서 AR로 넘어가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이내믹 상통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포켓몬고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능들에서 더 발전되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텐데 발전시킨 모습을 해보고 싶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로그인 화면이고요. 로그인 화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있다가 그 동영상 멈추고 자세한 코딩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게임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션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음식을 그 강아지가 섭취할 수 있는 미션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오브젝트 미션을 클릭하면 강아지한테 생선을 줄지 사과를 줄지 이런 게 랜덤하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오브젝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사과 인식 미션을 수행하러 들어가면 이제 실제 사과를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제공한 API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과에 대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라는 게 점점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빅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사과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사과를 인식할 때는 저희가 이 알파고랑도 비슷한 방식인데 알파고가 물체를 인식할 것 또한 물체를 인식할 때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사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카테고리가 가장 큰 카테고리로 푸드부터 시작해서 프루티까지 해서 또 그 밑에는 애플이 됐고 애플 더 밑에는 이제 좀 더 정확도가 낮은 걸로 점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코딩으로 그 하나하나 이 비교를 해가면서 일단 푸드 카테고리 한꺼번에 들어간 부분은 이제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제 그 바로 밑에 프루트 부분이 이제 동일하고 그 밑에 이제 애플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까지 전부 동일할 때 이제 사과라고 인식하는 것을 그 나타내게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카메라 스캔하면은 찾아내는 거야? 자동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천천히 스캔하겠네? 근데 지금 얼마 몇 초 안 걸려 한 5초 정도 지금 동영상 보여드리고 동영상 보여드릴 만큼 디레이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인식하게 되면 이 밑에 애플이라고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씬이 넘어가서 이 이스를 할지 세이브를 할지에 대한 창이 뜨게 되는데 이제 세이브할 경우에는 인벤토리로 넘어가고 이스를 할 경우에는 AR 환경으로 넘어가서 세이브 버튼은 왜 만든 거예요? 세이브 버튼은 DB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네, DB 이용해서 그 인벤토리에서 넣게끔 하는 것을 구현해 보려고 한 건데 이제 지금 AR 환경으로 그 먹는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상 부분 인벤토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이브 기능을 만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 게임 기능에서 이제 건강이랑 이제 그 모든 능력치가 100이 될 때 레벨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이 100이 쳤는데 다른 능력치가 100이 아닐 경우에서 이제 사과는 건강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제 사과는 이제 그 레벨업이 하고 다음 레벨 때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저장된 이렇게 AR 환경으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넘어가서 이 사과 오브젝트 모양을 누르게 되면 그 곳으로 이제 강아지가 가서 먹게끔 하게 되는데 이 AR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 3D 상의 환경이 지금 이 현재 사는 공간에도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유니티 3D 프로그램 안에도 3D 상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갖다가
위치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동기화를 시켜주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찾아보니까 자이로스코프라고 그 모든 스마트폰에는 자이로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이로 센서에서 인식하는 어느 정도 이제 기울어지는 이동하는 이런 좌표값들을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유니티 3D 상의 가상적인 환경 어떻게 말하면 이제 VR 환경이라고 다가오는 그 VR 환경에 좌표값이랑 동기화를 시켜서 이제 3D 상의 어느 일정 위치에 있으면은 실제 카메라로 봤을 때도 이제 무조건 틀 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위치에 있게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강현실이 제대로 구현되게끔 그래서 VR 환경에서 이제 카메라를 이제 백그라운드 카메라를 추가하고 자이로스코프를 추가해서 VR에서 이제 AR로 넘어가게끔 하는 게 핵심 AR 기술입니다. 저 카메라 흔들려도 사과는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사과가 지금 조금은 움직이는데 이게 코딩상으로는 딱 똑같이 하게끔은 했는데 이게 아직 이 거는 뭐 소프트웨어상의 유니티 소프트웨어상에서 아직 정확하게는 이렇게 좌표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바로 받아내는 거라서 조금의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AR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움직임이 전혀 없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밑바탕을 인식해서 QR코드처럼 인식해서 하는 거라서 그 QR코드를 인식하는 거라서 그 QR코드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건 흔들림이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흔들림이 그래 조금 흔들린 건 뭐 봐줄 수 있지 그냥 보자 근데 근데 아까 사과 인식하는 그 기능도 있었잖아. 예. 실제 사과를. 예. 그럼 실제 사과 가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뭐 동작을 하게 하고 그런 건 없어? 아 실제 사과로 가서 동작하기는 하지 않았고 왜냐면 이게 사과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이 사과의 좌표가 어딘지를 또 저희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거 좀 어려운 거 같긴 해. 아까 저기 민우네가 한 그거하고 좀 결합시키면 그게 이제 핵심 기술로 해서 이제 그걸 그게 핵심 기술로 해서 찾아 나간 건데 저희는 이제 다른 핵심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하고 좀 결합해서 한번 해봐 경진대회 끝나고 민우랑 저랑 한번 만나서 민우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긴 했었어 그 기술을 한번 합쳐보자는 약간 민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AR 쪽으로 관심 좀 그래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그러면 그게 더, 더 리얼리스틱할 것 같은데 이게 네. 그래서 네. 저도 민우네 그 기술 있지 않습니까? 가구를 AR로 이런 식으로 맞춰보라는 의견을 제가 주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좀 꼭 해봐라 그런 거죠. 이제 강아지 능력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과가 됐든 바나나가 됐든 각각의 이제 다른 능력치를 상승시켜주는 게 목표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헬스를 플러스 10만큼을 올려주는 것을 자동적으로 작업 보다면은 맞다는 걸 나타내게 신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을 못 받았 상 못 받았다 그랬지? 예? 상 못 받았다 그랬지? 예. 그리고 이제 이 구글 API로 그 유체 인식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코드 설명하겠습니다. 차별점은 좀 잘 얘기하지 그랬어 차별점. 포켓몬고하고의 차별점은 그거 많이 질문 안 들어왔어? 반응도 좋았는데 상을 안 주셨어. 먼저 저희가 이거 맨 처음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물체 사진 같은 거를 구글 API 그 써가지고 이게 물체를 맨 처음에는 이런 물체들을 다 하나 하나씩 상현이가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음식 쪽으로 많이 그 아이템을 먼저 뽑아가지고 인식을 다 해봤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맨 처음엔 푸드, 뭐 이런 F 이런 식으로 네, 인식이 되더라고요. 인식률이 높다니 높더라 이거지? 네, 인식률이 좀 높은 것만 이렇게 뽑아서 저희가 아이템으로 한 15개 정도 뽑아서 이제 인식된 그 데이터 값을 그 스크립트 코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그 배열로 작성을 해서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열로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넣은 다음에 이제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아이템 어레이
이제 우리 그 조세했던 값들을 리얼 안에 넣었고요. 이제 옛 기존에 그 우리 만들었던 그 무그 클라우드 비전에서 가져오는 값들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해 넣었던 값을 비교하면서 그 값 만약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값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그 여기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다섯 개 정도 일치하면 이제 물질을 인식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사람 앞에서 미션에서 아이템 값이 들어오면 만약 아이템 값이 사과면 여기 원래 스테틱 변수를 가져와서 사과라는 스테틱 변수를 가져와서 이제 스테틱 데이터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구글 클라우드 비전에 리퀘스트 하고 그 다음에 왔던 레스폰스를 여기서 데이터 체크 메소드 안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해요. 이제 일단 배열 길이를 알고 그 길이까지 돌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템 구글에서 오는 그 값이 세 가지 있으면 우리도 한 네 가지 정도 있어요. 이제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해놓고 각자 아이템마다 그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두 번째 아이템도 오면 두 번째 아이템도 언제부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호문을 우리 네 번 돌렸어요. 그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기 위해서 네 번 호문을 돌렸어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인벤토리 부분인데요. 인벤토리에서 이제 아까 세이브했을 경우에 이런 인벤토리 창으로 넘어가서 숫자가 올라가게 되고 이 모든 그 인벤토리에 무슨 얼마만큼의 음식이 있는지는 다 데이터베이스로 연동이 돼서 처음에 로그인 화면에서 각자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 서로 다른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보여줄 수 있고 여기서 바나나를 눌렀을 때 저절로 이제 AR 환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지금은 그 편의상 저희가 이제 화면 전환했을 때 바로 나오게끔 이렇게 편집을 한 건 동영상을 편집을 한 건데 원래는 그 인벤토리에서도 눌렀을 때는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데 아까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또 물체를 이렇게 찾는 것도 게임의 한 요소로 넘어갔습니다. 똑같이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헬스가 20이 오른다는 거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강아지가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헬스랑 사텐지랑 브랜드식은 초기화 되는 거고 세트 어떻게 하면 세타이 어떻게 하면 뭐야? 이게 포만감이라고 포만감이요? 네. 예. 인벤토리에 대한 이제 코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스크립트 파일 하나에다가 이제 그 각각의 아이템마다 그 타입하고 이제 밸류하고 이제 이 모든 값을 다 저장해 두고 이제 이 스크립트 파일에서 불러오는 형식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PHP 파일로 그 여기 안 보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리퀘스트를 받았는데 그 콤마 값으로 다 이제 숫자를 예를 들어서 3 뭐 8 콤마 1 콤마 2 콤마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배열로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넣는데 근데 일단 불러와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배열을 불러온 거를 저 콤마로 다 나눠줘서 이제 그
아, 콤마로 나눠서 그 배열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열로 선언된 거를 이제 첫 번째 그 숫자로 들어온 건 애플이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 거고요. 배열 첫 번째 값이 쓴 애플의 개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코딩을 해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벤토리에 불러오는 그 여기 이거 add 이 함수가 그 인벤토리에 저장을 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이템 어리 불러온 걸 add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벤토리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왔을 때 그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 미션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먹으려면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나머지 한 가지가 디스턴스 미션으로 그 디스턴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랜덤하게 어떤 일정 미터를 가면은 객체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미션입니다. 지금 80m 거리 미션을 수행하게끔 된 상황이고요. 걷는 사람의 속도에 따라서 달려가거나 강아지가 좀 느리면 걸어가거나 하는 것도 저희가 그랬어요. 80m를 이동하면은 그 신이 전환돼서 AR 환경으로 넘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에그가 떴는데 그 에그가 지금 일정 환경에서 일정 좌표에서 떨어지는 건데요. 지금 먹지는 않아가지고 인벤토리로 넘어갔다는 모습을 실에서 표현하였습니다. 80m 이동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편의사가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거리가 이제 80m 이상 넘어갔을 때 신이 바로 전환되게끔 코딩을 했습니다. 그쪽 이제 코드 설명을 근데 찾아갈 때까지 그 지금은 먹이 위치가 80m 앞에 있으면 거기 가면은 AR 모드로 바뀌잖아. 네. 근데 그거보다 뭐 한 10m 전이라든가 그때부터 AR 모드로 바뀌어 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먹이를 표시해주고 먹이 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카메라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유니티 3D상에서 제공하는 메인 카메라가 일정 거리에서 객체가 떴을 때 그 카메라에서 잘 잡히고 그 화면이 튀는 현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객체를 놔도 그때부터 그 객체의 모습을 잡으려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딱 쳐다봤을 때 살짝만 움직여도 객체가 날아가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유니티 3D상에서 제공하는 카메라의 성능이 아직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카메라에 약간 딸린다고 그래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변을 안 해봤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실제 화면에 실제 카메라 화면에다가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찾는 게 아니고 여기다 표시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시를 무슨 이제 거리상으로 이제 아, 점점 그렇지. 가까워지면 커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금 도구라든지 표현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 방향 뭐 그런 각 이 그것도 좀 계산이 필요하네. 네. 그런 것도 다 집어넣으면 좋겠네. 네. 다음에 그런 것도 좀 집어넣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코드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이거 get mission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get mission script에서 이제 버튼을 일단 확인해요. 그 어떤 버튼 눌렀는지 확인해요. 아니, distance 버튼 아니면 그 object 버튼 눌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게 미션을 보여주고 그 미션 값을 이제 global 변수 안에다가 저장해요. 그 여기 distance value라는 global 변수 안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디스턴스 체크하는 부분을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이제
앞에서 그 GPS 값도 좀 어려운데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 저장했던 값은 이제 계속 우리 GPS에서 받고 수학적으로 그 계산했던 값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이제 그거보다 만약 여기서 반씩 들어왔어요. 반씩 들어. 잠깐만, 잠깐만. 밑에 정리할게요. 여기 디스턴스 외로 반씩 들어오면 그 이제 여기 디스턴스 탭이라는 변수가 이제 GPS에서 들어오는 값이고요. 이제 GPS에서 들어오는 값이 그 우리 조단했던 값보다 크면 이제 미션 컴플릿라는 그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 1초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로케이션을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힘을 로드하게 돼요. 이제 ER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앞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제 만약 객체를 먹게 되면 이제 인벤토리 안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먹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리퀘스트하고 값을 그 일단 확인해요. 어떤 객체 들어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값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만약 애플 값 들어오면 애플 값을 한 개 증가해주고 만약 바나나 값 들어오면 바나나 값을 한 개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여기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get라는 변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객체 값이 들어와요. 만약 애플이라는 값 들어올 수도 있고 바나나라는 값 들어올 수도 있고 그 값에다가 한 개를 더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모든 우리 모든 과정이 이제 우리 소고 쪽이랑 맥엔 쪽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와 있어요. 하면서 큼직한 한 기능에 대한 거에 대한 저희가 한 가지에 대한 버프를 만든다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여러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무거워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코딩상으로나 뭐 이론상으로는 좀 틀린 게 없는데도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은 이제 신이 계속 쌓여지는 데에 대한 그 디바이스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그 카메라가 AR 화면으로 실행됐다가 이제 빠져 나갈 때는 이제 코딩상으로 카메라를 일일이 꺼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최적화를 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씬이 쌓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씬이 서버 찾아보니까 DB에 쌓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씬이 전환이 돼서 카메라로 실행이 되고 이제 다시 그 실행이 된 상태에서도 그냥 가만히 카메라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 상에서 접도 같은 것도 계속 계산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일단 그 부분만 해도 무거운데 씬이 전환돼서 다시 나와서 인벤토리랑 다른 기능을 했다가 다시 또 씬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그게 카메라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씬에서도 동시에 작용되는 게 카메라는 씬이 전환돼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행은 계속 돼 있는 상태로 계속 또 다른 씬을 넘어가서 또 계속 쌓이고 그런 식으로 씬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씬들이 쌓이는 그래서 딜레이가 생기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카메라를 정지시키고 씬을 나올 때는 정지시키는 부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렇죠. 그 뭐야 화면이 바뀌면은 바뀌면서 그런 네. 카메라 이제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려 인벤토리 갈 때는 이제 카메라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우리 그런 거 다 했잖아. 그 원 포즈에다가 뭐 카메라
정지시키고 뭐 그런 거. 네, 그랬잖아. 그 코드들을 추가하고 코딩이 한 부분이면 시작 부분이어서 살짝 유니티상에서 좀 다른 부분이어서 시작이라서 원래는 자바에서 그 garbage collector라는 그 기본 그런 안 쓰는 객체를 그 기본으로 그 destroy 하는 함수 있는데 이제 C#에서 그런 함수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다 하나 하나씩 다 만들어줬고요. 이제 그런 안 쓰는 신을 그 destroy 하는 함수를 다 하나 하나씩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코딩을 그 만드는 것보다 이제 오류 수정이나 테스팅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오류라기보다 최적화하는 부분에서 에러는 뜨지 않았는데 실행이 되지 않았거나 그래. 에이, 고생 많이 했는데 상도 못 받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다 현실감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좀 더 이것도 좀 발전을 시켜봐. 그래, 수고도 많았다.